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 TV 김민주입니다. 소외유 세계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봉사활동.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구민들의 훈훈한 정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봉사활동도 소수 정회나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등촌동에 위치한 강성우 자원봉사센터.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손소독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손길이지만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활동에 제한이 있는 만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며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스스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려 지친 일상의 활력이 되고자 합니다. 손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수세미 만들기 봉사활동. 올해는 모일 수 없는 만큼 가정에서 수세미를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모은 물품들로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키트가 제작됩니다. 희망키트는 수세미, 반려식물, 거품비누, 물티슈 등을 담아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비대면으로 취약계층에게 전달됩니다. 예전처럼 방문할 수 없어 이제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올해도 따뜻하고 훈훈한 정이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일자리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합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2차 참여자를 오는 26일까지 추가로 모집합니다. 이번 2차 사업은 생활방역지원, 공공기관 출입자 관리지원, 환경정비 등 16개 사업이며 모집 인원은 260명입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강서구민으로 취업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로 실직, 폐업을 경험한 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강서구청 일자리 정책과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발 결과는 9월 2일 개별 통보할 계획으로 선발이 확정된 참여자는 11월까지 3개월간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강서구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학생들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체크하고 시설 소독과 방역 지도, 학습을 지원하는 강서 키즈 서포터즈를 26일까지 모집합니다. 만 65세 미만의 강서 구민 420명을 선발하며 11월까지 3개월여간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강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1,200여 명을 선발하는 등 일자리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